그런데 주님이요, 같은 일을 해도 하늘나라에 더 큰 상으로 연결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물론 성경을 찾아봐도 이건 사실이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제일 큰 상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 그럼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만큼요, 하늘나라 큰 상이 없어요. 영혼 살리는 만큼 하늘나라 큰 보상이, 그거 이상은 정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버렸잖아요. 영혼 살려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볼 때는요, 성전 건축이 그렇게 큰 상이에요. 성전 건축.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성전 건축한 교회, 성전 건축한 목사님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잘 돼요. 거기에 동참한 성도들이 다 잘 돼요. 물론 영적으로 보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요, 이 성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요, 여기가 예배가 드려지고 여기에 찬양이 있고 여기에 기도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금은 보화를 들여가지고 건물을 잘 지어놔도 거기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아니에요. 예배는 인격 대 인격으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게 그렇게 건축법이에요. 여러분 더 큰 성전을, 우리 교회를 짓지 않으면 지교회를 세우고 성교 지역에 세우고 계속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일꾼들을 비추려야 됩니다. 하늘나라 이 행위책의 큰 상 가운데 성전 건축이 그렇게 커요. 그리고 또 하나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게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못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챙겨주고 우리 자녀들을 이해해주고 아껴주면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고마움이 드는 거예요. 고마움. 여러분 주의 종은 계시록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뭐 이 시대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주의 종을 잘 받드는 게 누구를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드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꿈에 목사님 만나면 예수님 만났다고. 그때는 우리가 순수했잖아. 하늘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질을 투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좀 덜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자, 다시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제 간증 들으면서 지옥이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은 어지간한 분들은 쇼크를 안 받아요.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앞으로 영적인 세계를 많이 열어버린대요. 많이 열어버린대요. 왜 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 강박해요. 어지간 이런 일에는 잔치집에 가도 춤을 추지 않고 장례식 집에 가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다 해도 밑에는 도로 감정이 생길까 말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등지역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는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주의 종들이 거의 없어요.